제가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입니다. 언제부터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명절로 지켜왔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설을 명절로 삼은 것은 음력을 원력의 기준으로 삼은 때로부터 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설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은 7세기에 나온 중국의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나라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수서나 구당서라는 책에 의하면 신라와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 국가로서 국가 형태의 설날 관습을 이 수서와 구당서에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매년 정월 원단이 되면 서로 경하하며 왕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날 일월신, 태양신과 달신을 배례한다, 절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양과 달에게 복을 빌며 설을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설을 맞아서 태양과 달에게 배례하고 태양과 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기원해 드리며 설 명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설 인사를 나누도록 해보죠. 어떻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식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고대하는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실 안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1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역사 속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서는 현재로 돌아와서 역사 속에서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 현실로 돌아와서 편지 수신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권면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3장에 기록된
실질적인 권면, 명령형으로 표현된 실질적인 권면 아홉 가지 가운데 일곱 번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권면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권면에서 내용은 무엇인가요? 9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무엇을 함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교훈에 끌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어떻게? 여러 가지 잡다한 교훈에게 끌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잡다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건가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건가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굳게 하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들려준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굳게 한다.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 결혼을 약속했으면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마음을 굳혀야 돼요. 결혼을 약속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다른 데 그려보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 사람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모든 것만 내 마음속에 새긴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그래서 안식을 얻고자 했다면 그것을 한순간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안식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으며 그 안식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면의 핵심, 곧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권면을 가만히 새겨보면 히브리서를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기저기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 라며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는 말과 사람과 사물들이 있다고요. 내게 오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 널려있는 잡다한 교훈, 곧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되는 잡다한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9절 하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마음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행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음식으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자 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을 가지고 먹고 안 먹고 하여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안식을 얻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로 든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그 예가 뭔가요? 음식이에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라는 교훈.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안식 얻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안식을 얻는다? 마음을 굳게 함으로 안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음식을 가려 먹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신 모세의 율법을 안식 얻는 수단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유대교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은 상상 속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리스 지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음식들은 전부 어떤 음식들이에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그 고기들, 그 음식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의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것이 도살장에서 바로 잡아서 나온 고기인지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나온 고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유대교도들이 가만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줄 아세요? 예수 믿었다고 안식 얻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음식을 가려 먹어야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에요.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제시를 했던 거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여기에 적당한 속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서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어서도 구원을 받지만 음식을 가려 먹어도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율법적으로 우리 앞에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작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안식을 생각하게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여 안식을 얻는 것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안식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만이 굳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제사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상의 음식인가요? 그 음식은 여전히 누구의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우상이 맛봤을까요? 아니, 우상은 우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그 음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 제가 충전교회에 있으면서 부목사로 있는 동안 시내 큰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있었어요.
스토리를 통해서 듣는데 그분이 말씀해 큰 교회니까 만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연세도 지그시 드신 목사님이세요. 제사를 드리는 집에 가봤는데 차려놓은 상에 귀신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막 맛보고 있더래요. 어떻게 맛보느냐 하니까 음식의 액기스를 다 뽑아먹고 있더래. 자기 눈에 그게 보이더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은 액기스를 다 빼앗겼으니까 나머지 찌꺼기 음식 그거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귀신들을 보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은 먹지 말라는 뜻으로 막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제사 드릴 때 음식은 누가 와서 맛봐요? 귀신들이 맛보고 액기스를 다 뽑아 먹어버린다. 이 상상치 못할 일들을 신비한 얘기인 것처럼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음식은 제사를 하기 전이나 제사를 드린 후나 여전히 칼슘이면 칼슘, 마그네슘이면 마그네슘, 아연이면 아연, 비타민이면 비타민, 모든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음식일 뿐이라고. 그것이 상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거나 또는 상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 차이일 뿐 음식의 영양소가 없어지거나 특별히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영양소가 더 많아지나요? 더 좋아지나요? 여전히 같은 음식이. 음식은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배부르게 하고 상한 음식은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할 뿐이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이것이 당시에 횡행했던 잡다한 교훈 중에 하나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교훈들이 잡다하게 널려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자칭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재림 예수래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러했고 신앙촌의 박태선 씨도 그러했고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한국에 왜 이런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라면 성경책이 전파된 곳이라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나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하다못해 문선명도 죽었어. 박태선 씨도 죽었어. 그들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야 할 그들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다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겠다고 했던 안식은 가짜인 거예요. 부와 권력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물이 많을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식이 있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그 돈으로 뭘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IMF를 맞이하고 오늘 같은 불경기를 당해서 10억 하던 집이 몇 억으로 내려갔어요? 5억으로 내려갔어요. 5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중으로 날아가버렸어요. 내가 살고 있으면 여전히 집 한 채지만 만약에 그 집을 지금 팔아야 될 입장이라면 5억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가버렸다. 내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 같았던 그 돈이 내게 안식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5억을 공중분해시키고 나서 내 가슴은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야 되죠.
양도하여 소득은 없으니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안식을 주지 못하면 전부 가짜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로 바꾸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대요. 저도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착한 행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하게 착한 사람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착한 행실 조금 할 때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들을 도와줄 때는 내가 편안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남들을 도우는 것보다는 뭐부터 신경 쓰여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신경 쓰인다고요. 그래서 나온 말, 내 발등에 불이 먼저고 내 코가 석자고. 그래요. 내 것이 우선이라고요. 정작 남에게 도움 필요할 때는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하여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된대요? 뭐 극락세계로 간다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라가. 형제를 향하여 야이 라가. 라고 한다면 라가라는 말은 미친놈이라는 욕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욕 한마디만 해도 뭐한 것과 똑같다고요? 그와 같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착한 행실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권불 10년 알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내가 당신들 잘,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줄게요. 747 약속하셨나요? 747 공약하셨잖아요. 몰라요? 그 공약 듣고 뽑아주시지 않았나요? 근데 사기였잖아요. 747은 사기였잖아요. 그래요. 그분이 목사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사람의 약속은 허구라고. 거짓이라고. 그래서 임기 말에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747은 뭐 했나요? 말 그대로 빌공짜 약속 약자. 그냥 꿈이었을 뿐이지 그걸 실현시키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핑계대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와 명예가 착한 행실이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이런 교훈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식해볼까? 부를 많이 쌓아서 안식해볼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서 안식 얻어볼까? 착각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잡다한 교훈들, 우리를 유혹하는 잡다한 거짓 교훈들이 참 많아요. 바라기는 그 교훈들을 잘 구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다한 교훈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 얻을 길은 묘연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 얻을 길은 있습니다. 뭔가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 안식 얻는다고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고 나니까 은혜로서 안식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뭐야?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은혜가 뭘까? 그것을 10절 이하 16절에서 대꾸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A, B, A-B- 타입의 대꾸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하나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단? 그 제단을 수식하는 형용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을 가지지 못한 하나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단, 번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알타라고 해요. 알타. 한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찾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요?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구한 도성이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성,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영구한 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 한 제단을 가진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 영원히 살아갈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살 집이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 영원히 살아갈 집은 장차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우리는 어떤 사람? 장차 올 영원한 도성.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찾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13절. 13절. 그런즉 어떻게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치욕을, 우리의 치욕이 아니라 누구의 치욕? 그의 치욕.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자, 영원한 도성, 장차 올 영원한 집, 그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또 어떻게 하자고요?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장차 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 그 집을 찾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안에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또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엇으로 찬송하는? 입술로 찬송하는 제사.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삶으로. 어떻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자. 이것이 바로 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제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제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1절, 12절에서
대꾸법을 사용하여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은 무엇을 위한 그림자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의 그림자라. 자,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생각해봅시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으면 그 피는 어떻게 하고?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육체, 고기는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 났어요. 피는 제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육체는, 짐승의 고기는, 짐승의 육체라는 말 쓰나요? 짐승의 고기라고 번역. 이 육체를 고기로 번역해야 될 텐데 육체라고 번역을 해놔서 참 헷갈리죠, 그죠? 이 육체는 고기라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살 났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영문 안에 있지 않고 영문 밖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이것을 무엇에다 비추어 설명하나요? 짐승의 육체, 짐승의 고기를 영문 밖에 가지고 가서 불사르는 것에다가 그림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11절과 12절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의 결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예수님처럼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이란 세상으로 나가는 그게 뭔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여 안식 얻게 하시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하자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돌보며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안식을 누리자. 그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가 한눈에 들어왔나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잡다한 교훈에 이끌리는 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얻었던 안식도 빼앗겨요. 빼앗기고 만다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치욕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치욕의 십자가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려 지셨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내가 치욕을 당할지언정, 내가 고생할지언정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조금만 더 희생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누가 행복해져요? 우선은 희생하는 내가 행복해지고 사심없이 섬겨주는 그 아내의 사랑에 남편이 감복을 하여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나가.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영원토록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너를 이용하던 우리들이었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나누어주며 선을 행하여 줌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공덕을 쌓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할지라도 그 행실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하며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므로써 나도 안식, 너도 안식, 우리 모두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